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우디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지금 약간 수비를 두텁게 쓰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도 이겼는 거 알지? 작년 그 월드컵 때. 방심해서 그래. 누가? 아르헨티나가 방심해서. 방심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 없다 그랬잖아, 그지? 어? 오. 첫 번째 슈팅 나온 거 같아. 님 누구세요? 15번? 저 분명히 저 선수는 오른발잡이였을 거야. 그리고 왼발인가 저렇게 갔겠지? 됐어, 됐어. 들어가야지. 골 넣을 사람이 없어. 들어가야지. 뒤에 됐다, 됐다, 됐다. 아. 어? 못 넣었을 때. 어? 아. 제발 맞죠? 김민재지 커버한 거. 됐다, 됐다. 예, 아. 진정해, 진정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카타르잖아, 여기가 지금. 그럼 사우디가 바로 옆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뭐 사우디 지금 홈이라고 보면 돼. 아, 저런 끝까지 태클하는 거. 시안이 태클하는 거 배웠어? 아니요. 저렇게 태클하는 것까지 다 배워야지. 또 봐, 또 태클! 아. 아, 제발. 야야야야야야. 오! 오! 중앙에서 저렇게 뺏기면은 저렇게 역습당하면은 위험한 거야. 어? 이거는 심판 맞았잖아 지금. 아, 심판 맞았잖아. 심판 맞았으면 다시 하는 건데 이거. 그래도 슈팅 기회가 계속 오긴 하는데. 오, 이왕이 회심의 중거리 슈트 한번 해봤는데 그지? 수비가 너무 많다. 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런 게 골 들어간다니까 진짜. 골대 쪽으로 갔으면은 꼼짝 말아야 저런 거는. 아니 저거 진짜 반응을 못 하거든. 어!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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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골대 두 번 맞았어. 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가 지금 호텔이어서 역대 시끄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는데 지금 골 들어갈 뻔했어. 골 두 개 맞았어. 지금 플랜이 있다고. 이제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나 플랜을 다 짜고 나왔을 텐데 먼저 실점을 해버리면은. 어? 어? 야야! 야야! 설마! 우와! 아 잠깐만. 아, 와, 와, 그거 한 방에 저렇게 되지? 아, 약간 패스가 잘못 맞았어. 아. 아, 그러면 이제 좀 전술적으로 또 변화가 주어질 것 같은데. 30분이면 충분히 시간은 있어. 골 넣을 시간은. 아, 여기서 조기성이 하나 해주면 좋은데, 진짜.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아, 코너킥이야. 아, 맞고, 발 맞고, 맞고, 막 나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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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어, 이거 진짜 위험했어, 이거. 아. 잘 나온 거야 저거는. 골키퍼가 파울 됐어. 오케이, 여기서는 이강인이 골대 쪽으로 강하게 감아야겠지. 이제 파포스트로 할까? 좀 길게 올 것 같은데. 오! 어 미안. 욕심내. 어쩔 수가 없어. 됐다! 됐다! 까!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누구야 지금 여기는 12시 40분이야. 이 한국 사람만 이걸 보고 있지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다고. 안에 들어가. 길게. 길게. 됐다. 시크상아. 됐다. 소니. 핸드리 아니야? 아. 됐다. 놓다. 아, 너무 길었어. 주상 크게 돌아. 스트라이크 크게 돌아. 그렇지. 돌았어. 됐어. 뭐야, 다쳤어. 골키퍼 다쳤어. 아, 일어나라. 아, 왜? 아, 얘네들 추가 시간 14분.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일어나시는 거야, 다들? 다들 많이 약하신가 봐. 들어가. 됐다. 규성아. 아, 수비하고 경합 상황에서 밀렸네. 헤딩을 딱 하는 타이밍에 딱 밀려가지고. 왜 또 넘어져 있어? 왜? 일어나 그냥. 얘네들은 저기가 침대야. 소니. 아, 뒤에 집 받아주고. 됐다. 아. 올라가야 돼.
할 수 있잖아요. 민재도 올라가고 이제는 뭐 다 올라가. 오. 와. 약간 씹혔잖아. 저게. 살짝. 됐어.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야, 고맙죠. 고맙죠. 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정말. 진짜 눈물 쏟아진다 저거 진짜. 아, 저 느낌 알지. 정말. 아, 진짜 이 얘는 진짜 만약에 규성이는 만약 16강에서 이제 8강 올라가잖아. 계속적으로 골 넣으면서 올라갈 거야 아마. 지금 엄청 마음고생 했을 거야. 아,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답을 하네. 자. 시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시아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해줘. 나 울었어. 나 울었어. 시아 눈물 날 것 같아? 왜 울어? 시아니 왜 너. 울어? 너무 시아니 울어. 누구? 우리 시아 울어. 와. 시아니 운다니까? 시아니 운다고. 이거 찍어야 돼. 시아니 울어. 시아나 왜 시아나. 너무 기뻐서? 기쁜 나머지? 시아나. 우와! 너무 시끄러웠어. 김민재. 와, 저 자. 민재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됐다. 야, 이거 소리 좋아. 뭐야, 진짜 안 들린다. 좋다. 와, 진짜 잘 박았다. 오, 됐다. 고. 아니, 아, 왜 규성아, 저거? 규성아, 그건 아니다. 괜찮아. 규성아, 지금 방금 그거는 약간 잘못된 선택이었어. 약간, 아, 옆을 왼쪽으로 좀 한 번만 봤어도. 오! 오! 규성아! 됐다! 쏘니! 규성! 아, 뭐야, 이거! 아, 저기서 그냥 자신있게 맨 처음에 사이드 주지 말고 그냥 슈팅에 때리지.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좀 없어 보여. 저런 부분에서. 됐다. 길게. 오! 아, 됐다. 제발. 빡! 아니, 님 키퍼! 아, 슈팅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니, 그냥 계속 서 있다가 다이빙 하면 또 내 기가 난다고? 됐어. 아, 진짜 됐어. 이거 진짜 됐다. 고! 됐다. 여기서 제발요. 들어가. 길게. 핸들! 다 지났어. 아니야, 그만해. 말도 안 돼. 우와, 커다. 그치. 우와, 막았어. 끝내네. 와. 승차야? 현우가 근데 피케 잘 막아. 그치. 잘 막으시잖아. 난 믿고 있어. 이게 PK 찰 때 보면 이게 골키퍼들한테 내가 많이 물어보거든. 아빠가 달려오면서 디딤발이나 이 스윙 궤도만 보고 미리 예측을 해서 뜬대. 근데 현우가 그런 거를 잘 따라가. 아, 제발. 키커가 저기 받아라. 예! 아, 그래도 따라가지. 괜찮아. 방향은 맞췄어. 괜찮아. 따라간 것만 해도 상대방 키커들은 엄청난 프레셔를 갖는다고. 그렇게. 오. 이거는 빨라서 막 들어간 거야. 와, 저건 못 막는다. 저건 떴어도 못 막는다. 잘 찼어. 야, 얘 피케를 왜 이렇게 쉽게 차냐. 긴장을 전혀 안 하고 차는 것 같아. 너는 못 넣을 거야, 절대. 너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페널티킥을 절대 못 넣을 거야. 비켜내가 말 거야. 와! 좋았어! 봤어요? 이게 나예요. 규성이는 약간 오른쪽으로 찰 것 같아. 이어서 지금 옆에 사람들이 아니야. 저건 진짜 잘못된 거야. 감독이 나가는 건 진짜 잘못된 거야. 아, 저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인데 감독이. 저거. 야, 딱 딱하다. 진정. 야.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네. 자, 일단은 이제 16강 올라갔을 때 8강까지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응원하자. 알았지? 네.